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연방 국무부가 대형 공항 등에 경계령을 발동시켰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LA 국제공항도 추가로 경찰력을 투입시켰고 추수감사절 여행객들의 보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틀 앞두고 LA 국제공항은 오전 시간부터 가족과 친척, 친구 등을 만나려고 여행길에 오르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Scared, and you have to still go and visit your family and spend Thanksgiving together. So I'm still traveling. LA 공항 곳곳에는 자동 소총을 메고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등 반무장을 한 국토안보부 요원이 배치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연방 국무부는 테러주의보를 선포한 가운데 LA 공항 당국도 보안을 강화시켰습니다. LA 공항 경찰 당국은 모터사이클 유닛을 비롯해 K9 유닛 그리고 비상시에 사용되는 자동 소총을 메고 다니는 경찰들을 배치시켜 평소보다 보안을 강화시킨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줍니다. 교통보안청 TSA 무장 경관들 또한 정기적으로 체크포인트 주변을 순찰을 돌고 있었고 혹시 여행자들의 가방에서 폭발물이나 무기 등 수상한 물건이 있을 수 있어 철저한 수화물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We know that LAX has been identified as a terrorist target. So our airport police are working really har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here at the airport, all of our passengers and our employees are safe and secure.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길에 오르는 시민들은 LAX를 비롯해 국내 대형 공항에 여행 경계령이 발동됐지만 사법당국을 철저한 검색 등으로 보안을 강화시켜 믿고 항공기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Police officers inside the airport, so yes, more security, but that's good for us, you know, it makes us feel safer. You know, I can't let that stuff bother me. A small minority of people that, you know, have bad intentions, so, you know, you got to just stay positive and think that the general population is good, so that's what I think. 한 항공기 파일럿에 따르면 경계령이 내려진 뒤 국내 공항의 보안 검색이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공항 경찰과 교통보안청의 빠른 조치로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lot of safety measures over here in the U.S. So we're good. They're doing pretty good. I would say 10. 9. Let's say put a 9.5.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210만여 명의 여행객이 LA 국제공항을 통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 사법당국은 신속한 보안 검색과 조치로 인해 여행자들이 순조롭게 여행길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LA 팀 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